사실 확인을 위해 우리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16년 전통을 자랑하는 감자탕 전문업체. 감자탕 양념의 비결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양념에 대해 문의하자 창고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는 직원. 분말 수프입니다. 직접 제조한다는 양념 수프. 업체 관계자는 이 수프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념 먹어도 먹어도 안 진대. 저희가 다 장난이 아니라 우리 육수를,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일명 만능 수프. 그 뒷부분 바로 복합 조미료였습니다. 고춧가루는 중국산을 사용합니다. 인공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광고, 알고 보니 거짓입니다. 감자탕 전용 양념 수프, 실제로 감자탕 맛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시 뭐 그 사장님은 그럼 그거 없이 그냥 한번 해봤어요? 양념 수프에 대한 가맹점 업주의 의존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회는 다 수프 쓰나봐요. 수프 안 쓰네. 수프 때문에 건강한 것들이 생겨있고 회원이 안 살고 수프만 안 살고 수프 안에 항상 여행 수프 하나 이렇게 닦아주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것이 생겨있는 식당 업주는 본사에서 뼈에 수프를 끼워 팔아 이윤을 남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양념 수프의 사용, 비단 프랜차이즈 가맹점만의 이야기일까요?